바로 안 했습니다. 그게 아니라고. 진짜 억울하다고. 저놈들이 감옥에서 편하게 지내는 것도 좀 많이 불만인데. 그러지 못할 거예요. 감옥 안에 있는 족치 주인들이 2년치 구독료가 사라진 거라면 가만히 있진 않을 거거든요. 2년치 구독료? 우리 택시비 장 대표님이 벌써 수금하러 가셨어요. 감옥에 잘 넣어주셔서 고맙다고 김도기 기사가 전해달랍니다. 나오는 건 저희가 알아서 해야죠. 멀리서 공부하시는 분한테 그런 것까지 부탁드릴 순 없죠. 더 이상 만날 순 없지만 어디 계시든 항상 행운을 빌겠습니다. 건강하세요, 강하나 검사님. 택시비 받았어. 기름값도 못 건질 줄 알았는데. 역시. 자, 이제 그만들 갈까?